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 장림 두산 제니스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 와 있거든요. 오늘 와 있는 곳은 레미안 포레스티지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곳이죠. 2024년에 입주하는 곳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43세대고요. 그리고 총 36개 동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부산에서 4000세대 규모라고 하면은 뭐 레이카운티라든지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대연 DIL 하고 이제 여기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있거든요. 메머드 단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특히 이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보다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고, 여기가 이제 2024년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여기 2단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언뜻 봐도 조경과 커뮤니티가 아주 뛰어나던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만 브리핑하고 제가 또 한번 가볼게요. 여기 타입이요. 이제 대단지인 만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최소 평형이 22평이고요. 그리고 뭐 펜트하우스까지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평형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용 84타입 35평이 이제 2,556세대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요. 59타입 20평대는요. 약 5.2억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84타입 35평은 7.4억 정도였습니다. 평당 한 2,100만 원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면요. 전용 84타입이 9.1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거래가 됐어요. 사실 실거래가 최고가를 보면은 거의 다 2021년 뭐 이럴 때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2022년에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2024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이제 분양권 상태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앞두고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고가로 거래된 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거래가가 또 7억 중후반대로도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또 세대수가 많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다 보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량 순위를 보니까 일단 1위가 대연 DIL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바로 여기 레미안 포레스티지였습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거래량이 올해 290건이 있었네요. 부동산 침체 기임을 감안했을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았죠. 분양은 2022년 1월 달에 분양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전타입 1순위 다 마감을 했었어요. 2022년 1월 정도면 이제 부동산이 피크를 치고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기에 당첨되면은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었어요. 여기 입지는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은 이제 온천장 1호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래도 걸으셔야 돼요. 다른 입지는 이제 그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옆에 금정산 금강공원도 있지만 밖에 안 나가도 된다 싶을 정도로 되게 안에 조경 같은 것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 주말에 등산 가방을 메고 이렇게 등산 오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진짜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소개는 이쯤 하고요. 이제 조경과 커뮤니티, 그리고 오늘 세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대와 타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로웨임입니다. 네. 아유, 우리 오늘 또 나발이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잔칫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저희 지금 처형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제 지인들이 입주를 하게 됐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아, 내가 오늘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구소생이면 약간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텐션 가득하게 컨디션 좋게 오늘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태박이 채널에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네.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해요. 마트에서 막 아이고 태박이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항상 멘트가 아, 저 태박이는 아니고요. 맨날 이렇게 하길래 아, 구독자분들이 건너뛰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빨리 보기 하고 저 사람 뭐고 이렇게 할까 봐 제가 또 이렇게 또 오늘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바 입고도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붙이고 계속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잔치날인데 우리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와, 네, 나중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렇겠다. 여기 있고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뉴라인 성형외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구성형님의 본캐 직장입니다. 여기서 또 감사하게도 저한테 배너 광고를 넣어주셔가지고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유튜버가 쉽게 돈을 버는 걸로 아시겠지만 이런 거 영상 하나 올리면요. 제 기준으로 영상 한 개당 한 5만 원 벌어요. 5만 원. 하루 종일 이 땡볕에서 이렇게 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했고 5만 원 벌거든요. 그럼 진짜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그런 돈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이렇게 광고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뉴라인 성형외과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체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구소동 형님이 본업이시기도 하니까 또 이렇게 커플티로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찐 구독자라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빨리 가보시죠. 네, 출발! 출발! 자, 지금 저희가 스타트를 한 곳이 2단지입니다.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거든요. 네. 1단지가 제일 북쪽에 있는 거고요. 구소동이랑 제일 가깝죠. 네. 금정산 SK뷰 바로 옆에 있는 데가 1단지고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2단지가 가장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제 저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그리고 저 넘어가 3단지예요. 여기 맘스 스테이션 있고. 잘 해놨다. 맘스 스테이션 이 외벽도 대리석으로 막 그냥 칠해놨네요. 맞죠? 그리고 역시 레미안이 준비 하나 너무 잘 돼 있는 게 네. 들어오면서 너무 깨끗한 거 안 느껴져요. 아, 예. 청소 상태가 끝내줍니다. 그죠? 진짜? 단지 조경 궁금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그때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그때 우리 찐 감동받았잖아요. 완전 감동. 너무 잘 해놔가지고. 커뮤니티 겁나 궁금하실 텐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저 바로 뒤에 클럽 레미안이라고 2단지 커뮤니티입니다. 뭐 사전 점검 있는 날인데 저희가 뭐 제일 먼저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맞죠? 네네. 직원분들이 지금 출근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일반 이제 고객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촬영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촬영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엄청 시원한데 일단 로비 시원해. 같은 곳인가 봐요. 여기 프론트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락카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뭔가가 맞나 봐요. 1단지, 2단지, 3단지가요. 각각의 커뮤니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 중에 2단지가 이제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2단지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메인 수영장. 네, 4개 레인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이제 뭐 라운지 같은 곳인가 봐요. 네, 이제 공간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집기류 같은 건 아직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너무 시원하고 쾌적하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라운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잠시 오늘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고 오늘 행사에 따라서 이거 이벤트하고 이런 거 열리는 거. 네, 이거 나중에 사진 촬영 그 이벤트도 하는가 봐요. 네. 네, 나중에 한 카트 또 찍고 가죠. 네네, 좋죠. 추억을 남기잖아요. 우리 그 태박이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레미안 네. 마지막 대단지인가요? 예정돼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는 곳. 네, 지금 현재 부산에서 레미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데가 네. 명륜동에. 그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그 재건축 아파트 있거든요. 네. 네, 거기가 레미안 되었고 카드라 통신이죠. 아니요, 거기 맞아요. 네, 확실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광안 3구역이라고 광안 2구역 옆에 또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레미안 되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마감해서 우쪽 가보잖아요. 이 칸막이 씌운 저 안에까지 공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했어요. 죄송해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 직원 교육 중인데 여기가 아까 들어보니까 그 헬스장이래요. 헬스 기구가들이 아직 안 들어왔고 나중에 그 이태리산 테크노짐 그 헬스 기기 중에 완전 최신 최고급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운동할 맛 나겠다.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이만한 이만큼 큰 거 달려 있는 지금. 나중에 이만해 해가지고 막 여기에 막 TV도 되고 거울도 되고. 네. 와 여기 멋지다. 여기에 얼굴 인식 하나 봐요. 여기 보면 얼굴 카드 아이디를 입력하십시오 돼 있거든요. 인증 실패 나오죠. 여기에 이제 얼굴 인식하고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도 뭐 예약해 놓으면 이제 그렇게 하나 봐요. 여기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그런 곳이네요. 애들 놀 수 있는 곳. 여기 있으면 또 바로 옆에 라운지가 같이 있거든요. 맞죠. 엄마들은 라운지에서 쉬고. 와,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 이제 디테일. 썬큰 광장으로 해서 이런 데도 빽빽하게 조경을. 네,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하늘이 났네요. 잘 준비해놨네요. 여기에 이제 남자 사우나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와, 수영장. 네, 드디어 수영장을 보여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얼굴 인식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얼굴 인식하면 실패. 거절, 거절. 네. 자, 남자 여기 사우나. 라카가 있고요. 네, 라카 손목 밴드는 초록색. 네, 그리고 이렇게 라카가 다 있습니다. 여기 파우더룸. 여기도 나중에 헤어드라이기하고 이런 거 다 올라오죠. 그 헤어드라이기 그 이상한 데 말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하면 안 되지. 집에서 안 해야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 여기가 이제 사우나예요. 사우나가 지금 탕이 냉탕 온탕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샤워 공간, 목욕 공간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 편백 사우나 있어요. 와, 예. 냄새 좋다 봤죠. 예, 사우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단지는 참 이런 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사우나 아파트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죽겠습니다. 이사 오고 싶어갖고. 저도요.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나 지금 이 수영장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예. 여기 수영장 이어지거든요. 네, 바로 이어지네요. 예. 원래 사우나하고 이제 수영장하고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수영하고 나서 목욕하고 나가야 되니까. 예,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입장해 볼게요. 우와. 하하. 네게레인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와. 이야, 이 위에도 살짝 이렇게 흐릿하게 비치도록 해놓은 이 감성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힌다, 그죠? 여기가 이제 네게레인의 수영장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아풀장도 있고요. 그리고 요 옆쪽으로는 이제 카바나라고 하죠? 선베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깔려가지고. 아, 나중에. 예. 부모님들도 좀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될 거예요. 이런 데는 룸이 있는데 이런 데는 뭐 강사실하고 그 다음 창고가 될 것 같고요. 저 건너가 이제 유아풀장. 유아풀장. 그리고 여기가 냉탕이나 온탕이나 뭐 그렇겠네요. 예, 온도가 있는 그런 풀장일 것 같아요. 아, 한번 뛰어들고 싶다, 그죠? 진짜로. 와. 예. 태박이 수영 잘하나요? 저는 물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 부러워요. 사실 뭐 태박이 하고 저는 반신욕 좋아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까지 올라가는 거 너무 싫어해. 발이 안 닿으면 안 돼. 예. 맞지? 예, 그럼 무서워요. 이제서야 수영장이나 아파트가 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 부산에 대단지의 재개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제 레이카운티라든지 이런 곳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렇게 수영장이나 아파트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많이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출입하면은 이제 그냥 쉼터 나가가지고 이게 또 에어컨 밑에 있다가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햇빛 쪼이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햇빛을 쪼일 수 있는 바로 뒤에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쾌적해서 앉아있으면 이게 완전 힐링이지. 지금 한여름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계절이 봄이나 가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외부 공간도 너무 좋은 거죠. 네. 민수 엄마 우리 그 수영 한판 때리고 성큰 광장에서 커피 한잔 때릴까? 이래 하면은 자기야 언니 언니도 없나? 이래 와 블링블링하네. 우와. 이 대리석 바닥 한번 봐보세요. 지기 준다 맞죠? 와 스크린 골프. 야, 아니 누가 보면 태박이도 오늘 골프 약간 골프 느낌처럼. 아, 오늘 체마 있으면 한번 후릴라 했으면 안 되겠네. 체마 한 번만 올라가서. 제가 또 좌타거든요. 네. 야, 이 좌타 좌석이 또 있네. 아, 네. 이런 데 좋아합니다. 야, 한번 폼만. 체는 없지만 폼만. 이래 갖고. 아, 체 없이 할라니까 없어 어색하네. 네. 와, 네. 여기 또 룸이 또 있고요. 네, 스크린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가 좌타 좌석이고요. 저 같은 좌타 분들도 많이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퍼팅 연습장. 퍼팅 연습장. 이야, 좋다 진짜. GDR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 좋다. 네, 진짜 본인의 좋다. 이 타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와. 아, 축이 준다 맞죠? 이 대단지가. 뭐 사람들이 뭐라 뭐라 캐사도 인기 많은 이유는 있어요. 그렇네요. 인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지는. 깨알 이 식물 플랜테리어. 이거 식물 키우는 건갑다. 아, 이거 뒤에 있잖아요. 뒤에. 아, 요거 그거 좋아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봤어요. 예. 오, 세화다. 예. 요거 이 뒤에서 이렇게 작동시켜가지고 바람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공기청정까지 같이 되는데? 네, 이거 옛날에 어디 가서 봤거든요. 단독주택 내부에 이런 그 플랜테리어 조경을 해놨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물도 주고. 예. 키우면서 공기 또 질 상태까지 또 체크하는. 그죠.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네. 그렇죠. 이야, 우리 태방이 채널에서는 이런 디테일까지 짚어줍니다. 자, 여기는 여자 사우나고요. 네. 여자 사우나 역시 수영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만큼이나 또 궁금해하시는 조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더운데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는 별관이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에 보니까 유아놀이터거든요. 아, 어린이집하고 이런 건가 봐요. 맞네. 요거 단신의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뭐 테라스도 있고 뭐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죠? 야,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외관을 또 확인을 할 수가 멋지다. 있는데 요것도 진짜 신경을 쓰는 게 저 층층마다 이렇게 단에 이렇게 튀어나 있는 거 올록볼록한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 도색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에요. 너무 이쁘다. 사실 그냥 해도 되잖아요. 네. 까만색 블랙 창틀에 인면분할 창호 사용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많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회에서 하신다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태바가 잘했지? 잘하지? 아, 잘한다. 지사장님까지 이렇게 보다가 뛰어와가지고 사진 찍자잖아. 우리 나중에 곧 태박이 삼성물산에서 진짜 제대로 된 광고 한번 받으면 나중에 또 그 조심 이름 안 돼요?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분수가. 와. 아, 갑자기 텐션 오르네. 와, 장난이네.
폭포를 보면 어. 이 온천수인가 왜 이렇게 크다. 뭐 태평양이네요. 와, 그리고 에버랜드처럼 야, 저 맞네. 차들도 다니고. 어. 아, 역시. 우리 뭐 지중해인데요, 거의. 우리 아침에 오니까 이거 치아 주더라고요. 예. 나 에버랜드인 줄 알았어. 에버랜드. 진짜 저런 차도 다니고 하니까 에버랜드 기분이다, 그죠? 되게 이쁘다. 분수도 쫙 이게 사카처럼 퍼지는 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경들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와. 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 올리고 티테이블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와. 그다음에 분수 조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티하우스에서 또 간단하게 휴식도 즐길 수 있는 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와, 너무 좋다. 자, 여기가 레미안 단독 시공입니다. 레미안 단독 시공이 몇 개 없죠? 몇 개 없네요. 사실 이 레미안 벨트라고 하잖아요. 네. 장전 레미안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장전 레미안, 레미안 포레스티지, 그다음에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거제 레이 카운티, 연지 레미안까지 레미안 벨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레미안 단독 시공이라서 사람들이 또 기대가 많았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네. 디테일함이 보여요. 지금 네. 와서 직접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요. 여기는 이제 그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요. 재개발 그 입주권일 때부터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투자처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또 평면이 나왔을 때 이제 사실 다른 곳은 요 주변이 거의 다 3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일하게 4베이라서 그 점을 높게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곳곳에 또 이렇게 미스트 조경까지도 해가지고 이 꽃도 여러 가지 종류로 잘 심겨 놓았어요. 수국하고 그다음에 뭐 해바라기인가요? 이거 뭐죠? 뭐 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다양한 종류로 네. 안개 숲 돌담길로 해서 네. 자, 여기가 이제 저 위쪽으로 가면 금정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정산 경사를 끼고 있는 지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평탄을 하다 보니까 1단 그리고 2단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단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 2단으로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2단 데크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상부고요. 여기에도 뭐 새로운 또 조경이 있는 거죠. 어우, 금정산 자락이 훤하게 보이네요. 이제 세대 내부에 올라가면 남서양 세대 같은 경우에 금정산 자락을 저런 식으로 보겠죠. 사실 저도 들었는데 네. 1단지가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몰리는 또 이유가 저 금정산 뷰를 또 오션뷰하고 틀리게 그죠? 저 뷰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쪽으로 또 많이 선호를 했다. 그죠. 금정산 뷰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죠. 네. 아까 뭐 커뮤니티 시설에서 공간에 집기가 다 안 들어와 있어서 뭐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나열해드리면 일단 독서실, 사우나,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피트니스, 골프 이런 것들 있어요. 그리고 이 단지에 수영장도 같이 있고요. 우와, 형님, 이거 이 뭐 다른 아파트 저리 가는? 이건 뭐 와. 제가 지난번 영상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 사하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석가산 안 한다 했거든요. 석가산 한철 지나간 그 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벽천 많이 합니다. 요거 그대로 해놨네요. 와. 와. 저 물 내려오는 그 쉐입, 네. 텍스처 한번 봐보세요. 저런 것도 다 의도한 거겠죠? 네. 야, 그리고 여기에 한 반층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또 티테이블도 같이 있는 거 보세요. 아침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밤에도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느낌 어때요? 거기 앉아갖고 보이는 느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온천장에 금정산 이쪽에 카페 좋은 데 많은데 찾아다녔거든요, 주말에. 근데 사실 여기 앉아있으면 좋은 카페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끝내준다, 그죠? 너무 멋져요.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와,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까지. 난 더 놀란 게, 여기 정수시설이 있나?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그러니까. 와, 진짜. 지중해 물이다, 지중해. 여기 또 지나가면서 제가 봤는데요. 이 공동출입구 이 형상이요. 되게 독특해요. 보시면은, 이제 공동출입구 문주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출입구 문주. 야, 이제 어디까지 가나요, 진짜 도대체. 네, 이게 고급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209동이다. 뭐 아난티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출입구 온 김에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기 딱 들어가면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 조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호텔이나 리조트에 입장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간접 조명 다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우편함 여기 옆쪽으로도 조명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안면 인식입니다. 공동 출입구 그 입장은 안면 인식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대 출입구는 지문 인식도 오락일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이 세대 내부 같은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지나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다.
와. 예, 여기는 이제 약간 대학 캠퍼스 느낌이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경사지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데크가 3단 데크네요. 위에 또 있어요. 와.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물론 뭐 엘리베이터도 있겠죠. 근데 계단에도 이렇게 대나무를. 이거 뭐 방금 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없어도 되는 거죠. 못 알아보죠 뭐. 없어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없어도 뭐 저런 우와. 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같은 거 있네. 나 순간 놀란 게 어디 에버랜드 사파리 있죠? 네. 그러다가 지금 저 차고 오잖아, 관광차. 아, 맞네. 저런 거 보면서 막 먹이 집어 던져주고. 야, 이게 사파리 같아요. 와, 진짜 우와. 약간 그런 느낌 든다.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네. 저 도로 건너서 이제 저기 3단지거든요. 3단지에 이제 저기 이제 상징수 같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레미안 포레스티지에서. 저 3단지도 이제 좀 이따 가볼게요. 네,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게스트하우스인가? 아, 여기도. 예. 네. 그래 보여요. 여기도 이렇게 데크가 있고 출입문이 있거든요. 아, 게스트하우스가 1층에. 네. 요 안에 가보면 뭐 실내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게스트하우스 같습니다. 아, 네, 느낌이 딱 그래요. 네. 나무 높이 한번 보세요. 아파트 한 7층, 8층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렇네요. 저게. 네. 자, 우리는 계단을 통해서 또 한번 가볼게요. 네. 야간에는 또 이런 데서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계단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고요. 요런 게 이제 그 안에 보면 다 주차장이거든요. 실내 주차장인데 여기 이제 환기구예요. 그 환기구 보기 싫으니까 또 이렇게 디자인을 저렇게 했고. 네, 마감재를 활용해서 또 디자인을 해놓은 모습이네요. 사실 또 저희 촬영하다가 또 입주민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또 입주하고 나서 저 집들이 한다고 초대 많이 받잖아요. 저하고 태박이하고 레미안 포레스티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분 예약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난... 밤에 오니까 밤에 너무 또 멋지진 않아요? 네, 멋지네요 진짜. 3단 데크 맨 위에 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뭐 운동시설하고 휴식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위에 도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소음이나 이런 건 분진이나 이런 걸 또 차단하게 차단 시설도 조화롭게 또 이쁘게 잘 해놨어요. 아, 맞네요. 요 위에가 이제 그 우장춘로거든요. 예. 저기 미남 로타리에서 이제 부산대 방향으로 오는 우장춘로죠. 제가 출근할 때 맨날 이 길로 다녀요. 아, 그 출근하시면서 우장춘로 계속 타셨으면 그 변화하는 모습 좀 보셨겠네요. 맨날 보고요. 맨날 쳐다보고. 우리 또 가족이 여기 또 살잖아요. 네. 이제 곧 입주를 할 거잖아요. 관심이 내가 너무 많이 가서 맨날 보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우장춘로 진짜 오랜만에 타고 왔는데 네. 도로가 굉장히 넓어졌던데요? 넓어지고 아스팔트 다 깔아. 다 깔고. 올 때 진짜 편안하게. 네. 너무 또 예, 삶의 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지을 때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개발 아파트, 대단지 재개발 아파트 힘입니다. 주변에 그 도로나 이런 그 기반 시설까지도 이렇게 해주니까. 와, 놀이터 규모 봐. 와, 놀이터 요 안에 한번 들어가보죠. 와, 그 놀이터 규모가 엄청나다. 오, 놀이터 좋다. 애들 너무 좋겠다. 진짜 좋다. 요 대단지는 또 애들도 좋은 게 애들도 놀이터가 많으니까 뭐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소동행님은 지금 구소 롯데캐슬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동일선상 같은 라인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랑 지금 그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환경에 살면 어떤 게 가장 좋던가요? 자연. 그냥 자연 친화적인 거? 제가 3년 전 태박이 채널 처음 나왔을 때 구소동 롯데캐슬 제가 소개했잖아요. 네. 아직도 안 떠나고 또 구소동에 또 구소동 행님으로 또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근무하는 지가 상업시설이잖아요. 시끄럽고 서면? 제가 또 근무하는 게 또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상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거지, 집 주거는 좀 편안한 곳, 힐링되는 곳을 또 선호를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직 바다보다는 이게 산뷰. 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서면이나 이런 번잡한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주근접,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좋아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있잖아요. 네. 직장이나 조금 더 먼 곳, 맞아요. 조금 더 한적한 곳을 주거지로 선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그 동네 토박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그죠? 사실 저희 처형도 네. 동네 별장 위에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보고 빨리 너무 오래 했어. 내가 아니 옛날 이게 변화되기 전 모습을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 뭐 빌라 있고. 근데 안 간다. 구소동 너무 좋다 이랬는데 처형이 승리자가 됐어. 해안이 있었네. 끝까지 버티는. 존버하셔가지고 이제 2단지에 입주를 앞두고 계시네요. 여기 보시는 여기 동에 입주를 하고 오늘 저희 또 와이프하고 애하고 사전 점검한다고 다 와 있습니다. 네. 아, 처형분 또 나중에 입주하셔가지고 집들이 가고 형부 우리 수영장 한번 갈까? 왜 소개해줄게. 손님도 갈 수 있다. 아, 많이 이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입주인분들 저 만나면 저 그냥 무단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처형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네. 커뮤니티에 구성이 무단으로 계속 수영장 이용하고. 주거 파트도 아닌데 계속 온다고.